코로나로 막혀버린 세상 속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떤가요? 답답하죠. 일단은 답답하고 코로나도 나가면 안 된다고 나가지 마라 그러고 신나는 그렇게 또 아픈 데만 더 생겨 집이 가서 코로나가 몰고 온 답답한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돼주는 현장들 우리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함께의 힘을 만나봅니다.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 소아 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대상에 따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희숙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시면 지금처럼 전화로 편하게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필요하시면 저희랑 사전에 약속을 하고 센터 오셔서 예, 상담 가능합니다.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엔 확진자뿐 아니라 지역 내 격리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상담 건수가 한 14.5% 정도 증감을 했고요. 주로 비대면으로 전화 상담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정신질환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비중이 많았었는데 코로나 블루 영향으로 우울하고 또 불안해하거나 또 짜증이 많아지고 분노 조절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거리 두기의 시간이 길어지고 집에 갇혀있는 시간이 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감, 코로나 블루.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며 그 누구도 이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미디어나 그다음에 정부나 이런 쪽의 사회단체에서 그래도 알고는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관심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젊은층 특히 이제 사회 취업계층, 이제 취업준비생들 특히 그러신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도 막 책찍질하면서 막 앞으로 한 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뻥 닥치니까 불확실하잖아요. 이 길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그 고민을 함께 극복해보자며 지역의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특기를 살린 집안 케어 실력 풀 가동. 꿀가루. 네. 꿀이 맞아요. 네. 다 제가 했거든요. 네. 조리해 드릴게요. 네. 깨끗해 좋다.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방안 환경 개선은 물론 집안 구석구석 방역까지 살뜰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리 와서 젊은 사람들이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뭐 속까지 시원한 것 같고 깔끔해서 좋아요. 코로나19가 너무 이제 장기화되면서 산동네라든가 좀 어려워하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에 계시다 보면 이제 아예 외출도 못하시고 항상 집 안에만 계시는데 이 시대에 좀 코로나 블루 이 우울하고 하는 것들을 좀 저희 청년들이 열심히 해서 같이 좀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자원봉사로 진행하던 방역 역시 멈춰야 했던 상황.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은 더 염려스럽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 되게 방문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가 제대로 놔져 있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으시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가파르고 좁은 골목. 달동네를 연상시키는 듯한 이 골목의 끝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실까요? 어르신! 어르신 안녕하세요. 기트라미고 물건 막 많이 나와서 내수르고 소재서 다 독 밑에 같은데 숨어있다가 예, 다 나와요. 많이 나와서 아주 아마 진행 같은 것도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면 코로나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건강 방역은 물론 마음 방역에까지 빨간불이 켜진 어르신들 휘지 뭐 공룡도 못 건지 뭐 여기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못 나가고 답답하니 다 집에서 살지 어찌 나갈 수가 없지 노인들이라 세탁기도 다 뜯어갖고 전부 청소해줬고 소독을 막 앞뒤 앞 안에 방에까지 전부 다 해줘갖고는 너무 고마웠어. 정말로 고마웠어.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네. 또 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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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십시오. 네.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로 답답했던 체증이 좀 내려가셨겠죠.
지난 주말 순천문화재단에선 특별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을 위한 미술로 치유하기라는 큰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절되고 변화된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 변화를 느끼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비대면 예술 치료 프로그램. 이게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 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스트레스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이제 왜 우울한지 그 우울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술을 매개로 좀 치료적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처럼 우리가 말로 하기 어려운 여러 감정들을 미술이라는 시각적 언어로 표현하고 소통하도록 돕기 위한 어른들을 위한 미술 치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연극 치료 프로그램 등 예술 치유 프로그램들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집에서 혼자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한 이제 관계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좀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참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금 저희 재단에서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술을 통한 치유에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음악으로 에너지를 전하겠다는 사회적 기업의 청년들이 광양의 한 아파트 한 마당에 왁자지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거리 두기의 생활화 속에 탄생한 새로운 음악회, 바로 베란다 음악회입니다. 코로나 블루, 요즘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즈 음악으로 이 아파트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울함을 날려버리고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빗소리에 음악까지. 그동안 이런 활기에 목말랐던 주민들 베란다로 앞마당으로 3355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좋아할 집에서 곡이에요. 직접 이렇게 노래도 가수들 혹시 하실까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이렇게 그냥 가서 좋아요. 답답한데 집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애들이 나오자 그래서 나왔는데 비 오는 날인데 운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간 코로나로 쌓였던 스트레스와 답답함,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아름다운 음악 선율에 얹어 한 방에 날려보는 시간. 이런 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겠죠. 내가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누가 있네.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뭘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아도 존재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지금의 이 힘든 여정을 이겨낼 힘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